지난 2월 4개월 전이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청공의 관저 의혹, 즉 청공이 지난해 3월 하순경 대통령실 그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뭐,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이부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또 다른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자, 지난주였나요? 천공이 그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그 한산 그 모시 축제 거기 현장에 또 아마 그 잇따라서 그 다음 날인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는데요. 자, 도대체 이 천공은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몇달 뜨겁게 달궜던 그 천공의 관저 의혹,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 관저 후보지인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달이 지났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됐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중간 점검차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천공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를 않거든요. 뭐 언론 매체와 이런저런 접촉을 하면서 뭐좀 명쾌하지 않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측근이 이렇게 한마디 흘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경찰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계속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는 걸로 일단 이렇게 지금 일단락이 돼 있고 경찰도 천공이 참고인 신분이라서 더는 강제로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실이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 듯 하면서도 손에 잘안 잡히고 있죠. 자, 이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세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천공, 당사자인 천공입니다. 두 번째는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세 번째는 김용현 경호처장인데요. 자, 이 천공은 뭐, 지금 의혹의 주인공이죠. 당사자인데. 자, 과연 천공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사실 이것만 사실은 뭐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공이 확실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또 그에 맞는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해주면 지금 어떤 그 불필요한 그런 논란, 불필요한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수 있을 것인데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그동안에 취해 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천공의 과연 진심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남영신 전 육참 총장은 육군 총장은 바로 이 의혹 제기를 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천공 관련 얘기를 전해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지난 2월에 펴낸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 따르면 거기에 남전 총장이 어떤 그 지보 계통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 천공 관련 보고
이 내용을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귀뜸해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 전 대변인은 그거를 그냥 옮긴 것뿐이에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의혹의 발원지가 바로 남 전 총장입니다. 근데 자, 천공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여러 번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계속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서면으로 자기 답변서를 하나 내는 걸 끝냈고, 남 전 총장 역시 한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받았죠? 받았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지금 잘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다만 주변에서, 경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분의 사실 입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 매체들도 사실은 이분에게서 어떤 뭔가 이분에게서 진실을 듣고자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입을 제대로 안 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맞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 세 번째 인물은 김용현 경호처장인데요. 사실은 부승찬 전 대변인이 쓴 책에는 이분은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조금 한간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자, 책에는 인수위 관계자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천공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관저 후보지를 고를 때, 천공이 그때 이제 그렇게 현장에 나타났는데 그때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바로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 처장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사건,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이 상당히 김용현 처장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세 사람 다 과연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 뭐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얘기를 정확히 안 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또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죠. 자, 수사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 사건이 재미있게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람이, 고발인이 즉 대통령실이에요. 개인, 예를 들면 개인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개인 뭐 김건희 여사, 또는 개인 뭐 김용현 처장 이런 게 아니고, 고발을 한 사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고, 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대전화나 이런 여러 그런 어떤 전자매체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데, 자, 사실은 부 전 대변인이 올해 2월에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이 사건을 처음 터뜨렸죠. 그때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가서 이제 뉴스공장인가요? 그런 얘기를 해서 두 사람 다 이제 고발이 됐었고, 자, 올해 2월 달에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정황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역시 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들의 세 번째는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다는 것을 이제 먼저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인용 보도했던 한국일보 기자들이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으로는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천공, 이렇게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남 전 총장은 한번 조사를 참고인 조사 받는 걸로 끝냈고, 천공 역시
서면 답변서로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1월 달에 한번 조사를 받고 지금 그 이후로는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게 없어요. 그다음에 부승찬 전 대변인은 두 번 지금까지 경찰에 두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공 의혹으로. 그다음에 언론인들은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천공 관련 의혹은 사실은 한 뿌리예요. 이제 가장 한 뿌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갈래로 뻗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거긴데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을 볼까요? 지난해 12월 초인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육군 서울 사무소죠. 천공이 다녀갔고 공관 관리관인 부사관이 안내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간을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의 경우에 자 지금 읽었지만은 자 그 정보원 그러니까 이 취재의 어떤 발언지가 어디냐 국방부 고위 관계자라고 돼 있죠. 예. 자, 나중에 밝혀졌지만 바로 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죠. 예.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은 결국 부승찬 전 대변인이 해준 얘기, 부승찬 전 대변인의 증언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이고 자,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인수위 관계자 정도로. 왜냐하면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고 또 이 부분이 남영신 그 육군참모총장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육군 참모총장의 그 어떤 공신력 또 군내에서 어떤 그 영향력 지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참모총장이 국방부 대변인한테 전해준 얘기라면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전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 해서 어쨌든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은 어쨌든 뭔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현장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뭔가 좀 정보를 습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요 수준을 넘어가는 어떤 제보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을 살펴볼게요. 올해 지난 2월 초에 발간된 권력과 안보 이 책 8부 마지막 대변인에 보면 이 육군 총장에게 보고된 천공 출연이라는 소제목의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 핵심인데 오늘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에서 여기서 오늘은 지난해 4월 1일입니다.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에서 육군 총장을 만났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총장 공간을 관리하는 모 부사관이 최근 인수위 소속 공공공과 천공이 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자, 요 짧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죠. 그래서 자 육군 참모총장이 지휘보호 계통을 통해서 그 공간을 관리하는 그런 부사관으로부터 천공과 관련해서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 천공이 이런 데 들렀다. 이런 것을 보고가 올라왔고 이것을 부대변인한테 이제 전한 겁니다.
그리고 부 전 대변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며칠 뒤에 또 좀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확인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남 총장한테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고 남 총장이 그 틀림없는 얘기다라고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대변인 부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역 부사관이 걱정되니까 비밀을 지켜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이 책 내용 뒷부분에 보면 육군 관계자, 육군 인사의 전언이 또 이제 덧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 총장이 해준 얘기가 아니고 남 총장 주변 인사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청공이 어떤 차종, 어떤 차를 타고 들어왔다 그 현장에 뭐 그다음에 현장 동행자 중에 누가 또 있다. 그다음에 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뭐 부사관이 어디 부대로 전출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익명을 전제로 증언한 것인데 부 전 대변인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책에 담았는데 여기 대해서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책에 써놨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 사건에서 이제 했던 주장의 어떤 핵심입니다. 핵심. 자, 요 내용만으로 봐서는 딱히 부 전 대변인에게 어떠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참 뭔가 좀 애매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군내에서 들은 업무상 관계에서 들었던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렇게 확인도 했었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결국은 남 총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남 전 총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실이 역시 이 부분도 약간 오리무중입니다. 자, 뉴스토마토는 책이 발간되기 하루 전날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을 내면서 이런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다는 걸 이제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처음에가 상당히 자신 있게 전개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자, 이게 뭐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지금 뭔가 확실한 뭔가를 쥐고 확실한 뭔가가 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 저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들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다음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A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군 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답사했는데 이것이 남 총장에게 보고됐고 남 전 총장은 이 사실을 부승찬 대변인에게 털어놨고 부 전 대변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확인했다고 뉴스토마토에 증언했다. 아까 이 다른 경로라는 게 아까 앞에 살펴본 바로 그 부분이겠죠. 또 다른 육군 인사.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부분이 흥미로워요. 두 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들어왔는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A 의원이 타고 있었고 뒷차에는 천공이 탔다. 김 처장이 뒷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와, 상당히 구체적이죠. 자, 이 얘기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네, 과연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해당 보도를 한 매체만이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뭐 공개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 다만 뭔가 상당히 구체적인 뭔가 정황이 좀 있는가 보네라는 느낌을 주는 기사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부 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때 이제 뉴스토마토에 책 발간 전날 남 전 총장이 들려준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자체적인 취재 내용을 제시를 하고 또 이제 자기도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고발된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천공 쪽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관계자가 오마이티비에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게 23년 올해 1월로 돼 있는데 실제 공개는 2월에 했어요. 2월 초에 그때 책 발간 전날 오마이티비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1월 하순에나 1월 말이나 증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거 그때 방송 아마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본건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내부 핵심 멤버가 몇명 있는데 그분들한테 듣기도 했고 천공 스승님 혼자서는 절대 안 가죠. 기사를 포함해서 서너 사람은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직접 그쪽에서 안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쪽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인수위 쪽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마지막이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스승님한테 들은 건 없고라고 돼 있어요. 자, 상당히 이 사람의 증언도 구체성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전언이에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어떤 그 의혹 제기임에도 명확하게 잘 지금 참이다 거짓이다가 드러나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뭐 심지어 가짜 뉴스로까지 몰아붙이고 어떤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당저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뭐 이건 허위사실이라고 이제 고발까지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게 형식 논리로 봐선 다 전언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전언이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신빙성 있는 전언일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또 그것이 용인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부전 대변인이 육군 전 참모총장한테 들은 것도 이제 전언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천공 관계자 얘기도 전언이고, 앞에 보았던 그 김종대 전 의원이나 뉴스토마토나 다 비슷비슷하죠. 자,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순히 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증언들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겠죠.